안녕 구린이들 부릅니다. 네, 오늘은 여기 어디 왔냐? 바로 히기스 주간인데요. 히기스 주간에서도 직접 국내에서 양식을 해서 해외 수출을 하거나 국내 유통하는 수족관은 거의 있는데, 여기는 말 그대로 고대요. 이런 친구들이 직접 번식을 해서 분양을 하는 곳입니다. 제가 오늘 두 편으로 나눠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에 볼게 너무 많아요. 현재는 원래 오프라인 샵이 없는데, 저는 이제 여러분들 보여드리기 위해서 초청을 받았습니다. 짜잔. 자, 여기 바로 관계자외 출입금지. 오, 이거 보이십니까? 지하에 이런 시설이? 그냥 들어갈까요? 말까요? 들어갈까요? 말까요? 들어갑시다. 와. 와, 자, 여러분들 이거 보세요. 오, 사장님 어디 가셨지? 와. 오. 오, 뭐야, 이 친구 되게 요상하게 생겼습니다. 와, 저기 되게 많아요. 이 친구가 요즘에 사진이 페이스북에서 많이 돌아다니던데 그 친구인가 봐요. 와, 지금 생김새는 이런 식으로 생겼는데, 증진이너러미가 이렇게 있고요. 은색빛이 굉장히 선명하게 빛내를 뒤덮고 있어요. 근데 야, 눈이 어딨냐 너는? 와, 아, 미꾸라지 같아. 이 친구들이 민물 방어라고 하시네요. 안녕. 야, 군붕어도 들어가 있고 다 들어가 있어. 와, 신기한 게 많아요. 네? 밥 먹는 거 한번 찍어보자. 아, 네네네. 너도 귀엽네. 이거 누구 주실 거예요? 이거는 지금 피라냐 줄 거거든요. 아, 얘는 조금만 주고요. 잘 안 먹는 애들이라. 와, 자, 여러분들 여기 피라냐 있네요. 오, 한 입에 먹었어. 너무 귀엽다. 그냥 사료 먹는 것처럼 미꾸라지를 그냥 휘영 하고 먹네요. 그냥 나테리인가요? 카리반가요? 나테리요. 아, 나테리. 와, 얘네 뭐 뜯어먹는 거 떠나서 그냥 삼켜버리네요. 먹이가 작아서. 네, 원래 평소보다 너무 작은 먹이 준 거예요. 원래 평소에 뭐 주세요? 미꾸라지인데 사이즈가 이거보다는 5배 정도 큰 게 따로 있거든요. 아, 진짜요? 네, 작은 건 잘 못 찾아서 원래는 큰 걸로 줘요. 아, 오, 그래, 잘 먹는다. 와, 미꾸라지도 클라스가 다르네. 여기 보시면 이렇게 많아요. 네네. 새끼인데 옆에서 찍었을 때 빼는 건데. 어, 이거 뭐예요? 이것도 피라냐예요. 아, 쟤네가 나왔고요. 얘는 미꾸라지 먹거든요. 오, 바로 달려든다. 근데 저는 항상 궁금하던 게, 네, 이게 사람들이 이렇게 들어가면은 막 물고 막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얘네가 자연에서 만나면 그럴 가능성이 큰가요? 확실히? 거의 없죠. 얘네가 되게 소심하다고 들었거든요. 네, 소심한 것도 소심한 거고,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시는 게, 수조랑 자연은 다른 게, 네네, 자연상에는 먹을 게 엄청나게 많아요. 굳이 사람을 공격해야 될 이유도 없고. 그렇죠. 네, 얘네도 만만한 먹이가 널려있기 때문에 굳이 사람을 공격하지도 않고, 원산지인 남미 쪽에서도, 네네, 얘네가 사람을 공격하는 케이스가 손에 꼽아요. 아, 얘네가 위험했으면 남미에 사람들이 이제 남아나지가 않았겠죠. 그렇죠. 강에서 안 놀겠죠? 네, 그냥 사람들이 뭐 얘네 천적을 너무 많이 잡아먹어가지고 얘네 천적이 막 다 없어지고 먹을 게 없어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1, 2년 정도 동안 남미에 먹을 게 한참 수조 안에 없었을 때, 수중에 없었을 때, 그때 좀 사고가 몇 번 있고, 그거 말고는 없었어요. 그렇죠. 대체적으로 소심하긴 한데, 그래도 어쩔 수 없이 육식어종이니까 사고가 가끔 날 수는 있는 거죠, 그렇죠? 네, 근데 진짜 굉장히 낮은 거죠. 와, 근데 지금 얘기하는 와중에 하나가 뼈만 남고 다 먹었어요. 아이고, 이쁘네요. 알비노. 얘가 되게 희귀한 애죠. 국내 아마 처음 들어왔을 거예요. 이것도 국내 처음인가요? 뭐예요? 우와. 판지르라는 이름은 조금 유명하거든요. 네네네. 남자 30기에 들어가서 사고친 물고기로. 아, 진짜요? 네, 인터넷에 잠깐 나왔었는데, 그 판지르가 종류가 되게 많아요. 얘는 흑표라는 애고요. 아, 피를 먹어요, 얘가? 네, 거머리처럼 얘는 이제 달라붙어가지고 입안에 면도칼 같은 게 있어서 상처를 낸 다음에 피를 흡혈하는 거예요. 심각한데? 근데 어쨌든 굉장히 독특한 친구인 건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약간 좀 멍청하게 생겼는데 남자 성기를 아 와 자 여러분들 여기 지금 저는 이거 처음에 이거 보고 나뭇잎 생각났거든요. 참나무잎 낙엽. 근데 이게 가자미예요? 네, 서대라고 하거든요. 보통. 아 광어보다는 조금 긴 종류인데 그 종류에 이제 담수종이에요. 와 신기하다. 이런 것도 애완용을 키우는구나. 와 만져보고 싶다. 마우스패드 같아요. 여기 긴 고동이 주동어가 여기 또 있네요. 인가요? 네, 강아피씨들인데 색상이 조금 특이하거나 취향이 예. 조금 다른 애들을 모아는 거예요. 아, 이 친구들을 보니까 되게 그냥 작은 미니어처 같은 느낌이에요. 그리고 색깔을 보면 약간 알비노도 있는 것 같고 색깔이 되게 다양하네요. 무늬가 발색이 달라요. 우리가 키우는 도마뱀 패턴 발색 다르듯이 같은 종인데 그냥 이렇게 다 다르게 나온 친구들을 모아뒀다고 합니다. 그냥 조그만 거 이렇게 한 달만씩 기르면 진짜 재밌을 것 같아요. 아, 이 친구들이 지금 태어난 지 한 달도 안 됐대요. 엄청 빨리 큰다네요. 밥을 먹었습니다. 인도네시아 고기랑 그리고 골드피시라고 저 네. 원산지에서 피라냐들을 큰 적이거든요. 얘네가 키우는 피라냐를 다 잡아먹거든요. 요거 이게 이거. 네. 아 이게 담수예요? 네 여긴 전부 다 완전한 민물이고 이게 바라문디라고 해서 우리 그 비행기 타면 기내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아 기내식에서 요리해서 네. 나오는 거예요? 굉장히 맛있는 물이에요. 아 머리가 길쭉하게 생겼네. 아 그러면 먹어주세요. 오! 오! 뭐야? 여러분 보셨어요? 아. 너무 잽싸게 사라졌는데? 와! 세 마리를 한 번에 먹었어. 와! 멋있다. 아, 얘네 바다에서 보이는 그 돔 같은데, 돔? 야, 돔, 너 빨리 먹어. 아, 뺏겼다. 플랜티넘 트로피칼 바라고 하거든요. 아 네. 예. 네. 이 얼마 정도예요, 얘가? 얘가 지금 1,000만 원 후반대에 주고 나. 아 진짜요? 예. 네. 자 여러분들 여기 지금 차 한 대가 여기 물 속에 한 마리, 두 마리, 이 친구까지죠? 네, 여기 뒤에 있는 애들도 마찬가지고요. 아 저기 진짜요? 뒤에 등에 금색 나는 애만 종류가 다른데. 네. 저거는 지금 전 세계에서 이거 한 마리밖에 없는 거예요. 아 전 세계 이거 한 마리밖에 없어요, 진짜로? 트리니티 바라고 해서 네. 귀한 종류가 있는데. 이거를 수조에서 번식을 한 사람이 저랑 일본에밖에 없는데 근데 저게도 확률로 나오는 거라 저거 한 마리만 나온 거거든요. 아, 진짜 가격이 어마무시하고 이렇게 신기한 피규어들이 되게 많네요. 야 너는 뭐하냐? 이거 위험하다. 얘 못 튀긴 거 좀 조심하셔야 돼. 이 친구는 약간 위험합니다. 너무 커요. 아. 사실 조심하세요. 이 친구들은 사이즈가 대충 딱 봐도 진짜 엄청나게 크고요. 지금 색깔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전에 제가 수족관 가서 봤던 그 순백색의 뭐 플래티넘 엘리게이터가 그런 친구들인 것 같아요. 와, 이 친구들이
새끼 때 수백만 원의 가치를 갖는다고 하는데 혹시 이 친구들도 지금 번식하는 사이즈인 건가요? 얘네도 저희가 번식을 해서 지금 공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 얘네가 한 다섯 번 정도 났거든요. 저희 생각. 아, 진짜요? 네. 얘네는 번식을 하면 알을 보통 몇 개 정도 낳아요? 얘네는 아직 작아서 1미터밖에 안 되다 보니까 알을 보고 알을 보고 낳는데.